아, 이게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3월 달부터 11월까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 2월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겠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그 다음에 11월. 학생들이 7월 달까지는 그냥 공부밖에 없어요.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도 1학기 내신 성적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학생부에다가 자기 한 장이라도 한조한한 줄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고 수시 원서를 쓰는 게 바로 9월입니다. 9월 수시 원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쓰게 되면 6장의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장이라도 붙으면 무조건 그 대학을 가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가야 돼요. 만약에 두개 붙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면 돼요. 여섯 개 붙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등록금 다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 딱 붙었잖아요? 그럼 그 돈을 내죠? 근데 나머지 게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빼달라 그러면 바로 빼서 돈 줘요. 얘네들이 일부러 주어갖고 여러분 뭐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예,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걔들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입학 준비금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6장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합격 여부는 수능 이후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부분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많이 다 떨어지셨잖아요. 불행하게도. 그럼 그때 정시 모집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갈수 있는 카드는 9장인 거죠. 수시에서 6장, 그리고 수능에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갈수 있는 정시. 자, 근데 정시 비율이 매우 낮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전체로 봤을 때, 수시하고 정시로 따져봤을 때두 가지 카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가 74%, 정시가 26%로, 사실 나라에서 정시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긴 되게 불편한 진실이 있죠. 왜 정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시해도 돼요. 근데 정시는 사실 되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원해요. 누구 빼고. 정시를 원하지 않는 사람, 대학교 입학 담당자들, 대학교는 정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다 이제 옛날 원죄가 있죠. 정시로 간 애들이 대학을 4년 내내 안 다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수능 성적으로 가면은 깔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깔끔해요. 근데 수능 성적을 봤을 때 평소에 잘 보네, 평소보다 못 보네. 평소만큼 보내. 누가 제일 만족할까요? 평소보다 잘본 애가 만족하겠죠. 그러면 수능을 또 보면 더잘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1학년 끝나고 휴학해서 아니면 1학년 1학기 끝나고 휴학해서 재수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바로 정시 합격생들입니다. 게다가 자기 전공에 자기랑 맞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 바로 정시 애들이에요.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 눈치 지원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거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갔다. 그런 얘기 많아요. 그리고 무기공학과를 간 거야. 무기공학. 그래서 나는 뭐 탱크 만드는 줄 알았어. 갔더니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왜냐면 무기질을 연구라는 거거든. 과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취업 잘 되고 경제가 막 좋아서 어느 전공이든 상관없이 취업 잘 되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뭐 어때요? 아뭐 대졸 취업자가 뭐 몇만 명이 뭐 실업이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준비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 받았더니 중간에 그만두고 취업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 정시였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수시는 다시 볼까요? 얘는 내신 좋죠. 내신은요, 거짓말 안 해요. 성실하단 얘기거든요.
자, 수능 한 방입니다. 1년에 한 번 응시, 고등학교 3학년 한 방. 이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시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성적이 확 떨어집니다.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전국에 1.00 등급 애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매우 성실한 자들이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종합적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뭐 쓸까요? 내 자랑할까? 아니, 충성맹세. 나 이 대학 4년 동안 다닐 겁니다. 나 이 대학 4년 동안 다닐 거고 이 전공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서성한 같은 학교도 계속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스카이대학에 학생들을 뺏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충북대나 충남대나 전남대나 좋은 그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학교 있죠? 그런 학교들도요, 몇백 명, 몇천 명씩 매년 빠져나가요. 그 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편입으로 뽑는 거예요, 학생들을 다시. 왜?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근데 수시로 뽑은 애들은 덜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볼 수 있죠. 적어도 도망갈 것 같은 애들은 뽑지 않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아까 있었던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변호사, 3학년 때 군인은 심리학과로 뽑으면 얘는 딴 데 갈 확률이 높거든. 그럼 정말 뽑고 싶으면 면접이라도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학생 4년 다닐 건가? 아니면 다른 대학이랑 붙으면 어디 갈 건가?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적어도 그건 가능하지만 정시는 깜깜이인 거예요. 불편한 진실. 정시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대학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2020년 현재는 3월인데 2020년 입장에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를 늘리라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이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육협의회에서는 그걸 반려했어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 이건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수능 성적으로 뽑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수능 성적이나 토익 성적 순으로 뽑을 것 같아요? 다 뭐를 보죠? 자소서, 충성명세, 충성맹세. 왜? 딴 데 도망가니까. 뽑아놨더니 못하겠는데요? 얘들 많은 거예요. 대학은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대입은 엄청나게 많은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인 동시에 대학에서 진짜 인재를 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 몇 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었던 뭐였죠? 수능 최저 등급 요 정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대학 입장에서는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맞게만 준비하면 큰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시는 3장인데요 이때는 이 수시에서 왕창 떨어진 학생들과 그리고 또 재수하는 학생들이 함께 경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시에서 이 정도 대학의 레벨이다 라고 하는 학교들도 정시 때는 성적이 확 오르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붙지 못하면 정시에서도 붙기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불편한 진실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시와 정시의 순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수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6장을 높게 써도 돼요. 다 떨어질 각오. 그리고 쓰고 자소서를 열심히 써보는 거죠. 그 대학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돼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 정시를 준비해도 늦지 않은데 그 정시 준비라고 하는 거는 정시 공부가 아니라 정시 모집을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원이 실제 수시에서 74%가 됐지만 수시에서 대략 한 10% 정도는 더 늘어서 30% 정도 넘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 있죠. 그러면 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안 되는데 1차로 내신에서 걸렀던 학생을 다시 뽑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1차로 뽑았으면 자 니네 다 뽑았지?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했는데 한 5명을 뽑아놨어요. 야 니네 최저 등급 갖고 와. 근데 떨어졌죠. 많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애들 중에 다음에를 뽑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쓸 거를 다음 달에 2월 되는 것처럼 그 인원을 좀더 늘리기 때문에 현재 정시는 20몇 퍼센트가 아니라 30% 높은 편이에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그 부분에서 인원이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시 늘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늘린다고 대통령이 명령했는데 대학이 말안 듣잖아요. 대학은 중요한 거예요. 학생 한 명이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00명이 없어졌다. 5억이죠. 어떻게 채워요? 중요한 건 얘들이 4학년 때 그만두지 않아요. 2학년 때, 1학년 때 그만둡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거점 국립대 중에 모 K대학이 있어요. K모 대학. 거기는 1학년 자퇴율 30%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정시로 잘안 뽑고 싶어요. 충성 맹세 받고 했는 애들 때려 떨어진다고. 다 때려친다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끝나고 1학기 끝나고 애들이 재수하거나 다른 데 쓰잖아요. 교수가 불러요. 대학 교수님이. 그래서 잘할 거지? 물어봐요. 네, 교수님 저 자퇴하고 싶어요. 그럼 그래? 다음 주에 와. 근데 그 대학이 특징이 지방이야.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교수님이 오늘 아파서 못 와. 뭐 이런 경우 막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만나 주려고. 어떤 대학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1학기 휴학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게 어딘 게 없어. 대학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야. 등록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 받는 거. 이거 동영상 나가면 나 욕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팩트입니다. 팩폭. 오케이? 그래요. 예,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네네네네네네네. 아, 그렇진 않고요. 학생부 종합이 좀더 많고 학생부 교과가 그 다음은 많고요. 논술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고대 같은 건 논술 없어요. 서울대도 없고요. 예, 적성도 없는 학교도 되게 많고요. 예체능 비율은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이 둘이 거의 9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뭐 1,000명 뽑는 뭐 연대도 있고 뭐 건대도 있고 한데요. 논술은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논술을 따로 할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글을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준비를 늦게 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때부터 논술을 준비한다 하면 떨어질 이유가 사실 없어요. 예, 어쨌든 뭐 그건 그때 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건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부 종합이 그 C모 교수 있잖아요. 조모 교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학생부 종합이 공격을 받으니까 대학에다 학생부 종합을 좀 줄여라. 니네 맘대로 뽑는데 그좀 문제를 줄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일로 정시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은 교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들이 가장 훌륭하거든요. 왜냐면 그 학생 제일 훌륭해. 제일 많이 뽑을 수 있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해볼까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어디에서도 내신만 해라, 수능만 공부해라라는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전인수격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는 성실함을 보여주는 내신만 할 거야. 나는 내 머리와 장기적인 공부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시만 할 거야인데, 그러면 한 분야에서 완전 퍼펙트 해주면 되죠.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실수 안할수 있겠어요? 수능장 가서 안 쫄리겠어요? 그러니까 둘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서로가 도와줘요. 내신은 수능 이만한 걸 이렇게 잘라놓은 느낌이죠. 그 부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이걸 바탕으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거죠. 수능이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수학 능력 시험인데, 그렇다고 수학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mathematics가 아니라 학습을 받는 능력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렵게 가르치는 거죠.
알지 얘들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아닌 학교들은 자, 2 더하기 2는 4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너무 단순화됐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에 보면 수학능력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고능력. 그래서 누군가 뭐 IQ 테스트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IQ 테스트죠.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 8시간 7시간씩만 보는데 그 뇌의 본질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고 당연히 다 준비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